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이 정말 또 감사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누리면서 나와 내 주위와 내 가정 모든 만남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시간 오늘 바로 저희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후속 문제예요.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오늘 이제 불신자의 지금 여섯 가지 상태를 저희가 쭉 이렇게 한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 문제, 이제 육신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내세의 문제, 그리고 이번에 오늘 이제 볼 문제가 후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상.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중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번에 후대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여기 오타가 나는데 끊임없는 가정 가문에 우환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에 자꾸 이렇게 문제가 오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다른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 거기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즉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주인 되는 것. 다른 것이 뭔가 나의 프라이어티가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뭐가 오냐.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뭔가 뭐 스트레스 뭐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은 돈이 우상이다.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겠죠. 육신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로 인해 이제 뭐 오는 스트레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우울증 뭐 그런 질병들이 오겠죠. 그게 이제 나중에 드러나면은 암으로까지 나오게 되고 뭔가 이런 문제까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또 문제가 되면은 뭐가 생기냐?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정 간의 그 사이에 뭐 돈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문제가 온다거나.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가 그냥 하나하나 세퍼레이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우상을 섬기게 되다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다 보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끊임없이 가정과 가문에 문제가 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니까 영적 유산이 자녀와 후손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돈과 땅만 유산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과 원죄 문제가 유산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 유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위의 세대, 그리고 그 더 넘어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근본의 문제가 계속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교회에서도 이제 뭐 무당 집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무당 집에 이렇게 가서 진짜 그 귀신 들린 무당 이렇게 보면은 그 자녀가 반드시 신병을 앓고 있어요. 반드시 그 자녀도 뭔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아마 여기 유미 자매님은 아마 그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본이라는 그런 나라 정말 800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주인 되지 않은 다른 신들을 막 이렇게 섬기는.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어떠한 형상이나 이것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그러면은 자녀 3,4대까지 그 피값을 군다고 하셨어요. 그러한 문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뭐가 전달이 되냐. 정확하게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그 앞에 있었던 다섯 가지가 그대로 막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내세 문제, 막 지옥의 배경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진짜 지옥을 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한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헬조선이라고 해요. 헬조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삶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예. 그들이 성경을 뭐 알긴 하겠지만 정확한 이 의미는 몰랐겠죠. 근데 진짜 헬조선이라고는 그만큼 삶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자꾸 아기를 낳기 싫어하고 결혼하기 싫어하고 왜냐 힘들어서. 이제는 내가 이 삶이 힘들고 뭔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삶 자체가 지옥 같아서 뭐 요즘 뭐 아파트 값이 올랐다 뭐가 올랐다 뭐 사람들이 그게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갈때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은 너무나 쉬워요 인생 뭔가 아그 여행이 쉬워져요. 몇 시에 차 타면 됩니다. 뭐 언제 밥 드시면 되고 여기까지 모여서 가면 됩니다. 가이드를 받으면 너무나 쉬운데 내가 모든 걸 여행을 짜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야 돼. 막 버스 시간도 맞춰야 되고 막 이거 먹는 거막 트레인 타는 거뭐 타는 거다 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자꾸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막 계획하게 되고 내가 막 하게 되고 내 뜻대로 살게 되고 그러니까 다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더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한 모든 문제가 내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그 문제가 아담과 하와부터 온 문제인데 완전 창세기 3장 최초의 인간에게 온 문제가 그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대물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질병의 대물림이 있어요. 뭐 이제 암, 심장병, 정신병, 고혈압, 뭐 장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내려와요. 저희 외가 쪽그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원인이 이제 암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갑상선암을 이렇게 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뭐 이렇게 또 내려오기도 해요. 어떤 곳은 뭐 이제 정신병, 그게 또 그대로 막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이런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을 타고 물려받는 경제의 대물림이 있어요. 가난, 어쩌다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이게 조금 어쩌다가 내가 돈이 없거나 어쩌다 할수 있는데 계속해서 가난이라는 게막 온다.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가난이 왜 도대체 문제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소비를 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꾸 뭔가 돈이 모여지지 않고 막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뭔가 또 소비하기 때문에 나의 이게 행복인 것 같아서 이걸로 만족을 하려고 뭔가를 자꾸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흑암의 시스템이 막 잡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파산, 보증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가문을 타고 영향을 주는 가정 파탄의 대물림, 뭐 이혼, 가정 폭력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최근에도 지금 뭐 한국에서 그런 이슈가 있었죠. 막 어린아이 그막 폭력하고 막 아이 아동학대 막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다 그냥 저 사람이 인성이 나빠서 뭐저 사람이 잘 뭔가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그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심지어 그분들도 뭐 아버지가 목사, 뭐 장로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제 가운데 왜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문을 타고 찾아가는 영적 고통의 대물림, 자살, 환상, 환청, 가인울림 이런 것들이 쭉 내려와요. 그리고 또 우상숭배 대물림인데 바로 이제 제사, 고사, 구속. 저희 가정과 가문이 이제 외가 쪽, 친가 쪽이 다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내는데 저희 가정에서 막 계속 그 가문에서 이제 이혼이 막 계속 일어나고 외가 쪽은 막 이혼이 계속 일어나고 친가 쪽에서는 뭐 조금 저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좀 돌아가시는 일도 있고 형제 중에 이렇게 조카 중에 막 이렇게 죽는 일도 계속 일어나고 뭔가 막 사업 막 망하고 막빚 이렇게 하고 뭐 도박 때문에 이러고 그런 문제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모든 가정 가문이 다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서 보니까 아, 우상을 숭배하는 것,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것을 절하는 것은 반드시 그 자녀 3, 4대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 죗값을 묻는구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직 경배할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경배하니까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할때 가장 행복한데 물 밖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오는구나. 인간이 그렇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라는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 후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가문의 저주를 우리가 반드시 끊어야 돼요. 그래서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반드시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모든 이제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저희 아버지도 사실 아직은 믿질 않으세요. 불신자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흑암을 꺾여가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전도사가 됐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인정하고 한다는 게 되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완전 막 제사 지내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먼저 복음을 받으시고 진짜 기도하면서 가정을 두고 가문을 두고 기도하는데, 지금 저희 양쪽 외가친과 제사가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외삼촌들 다 이제 장로님, 집사님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친가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받으시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도 이렇게 계세요. 한 사람의 기도, 정말 한 사람이 복음 잡고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누림 속에서 기도하니까 정말 그 가문에 있는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실제로 진짜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가정과 가문과 그 모든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문을 살리는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가문의 복음의 바통을 전달할 한 사람만 세워주면 돼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 세워서 한게 아니에요. 딱 제자, 정말 복음 가지고 끝까지 이 복음을 지속할 그 제자 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는 사람,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과 가문을 반드시 살리세요. 그리고 가문의 우상 숭배를 끊어줄 한 사람만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딱 말하는 게 하나예요. 한 사람,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우상을 끊어줄 한 사람, 이한 사람만 있으면은 모든 가문의 저주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시조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여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을 할 것이다 하면서 모든 것에서 떠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이 뭐였죠? 무슨 지역이었냐?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 완전 정말 그막 이런 거 아이돌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절하고 우상했던,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즉 메시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끝까지 가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 붙잡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서 이 끊는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선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시작인 거예요. 가문을 살리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의 믿음의 시조가 될수 있도록 도전해라. 도전이 다른 건 없어요. 저희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복음의 말씀, 날마다 누리는 나의 정말 이 복음 누리는 기도, 날마다 서밋타임, 아침에 정말 내가 이 복음으로 정말 행복한 거,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오늘도 나를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아까 이제 오셨던 그 엔젤과 이제 그 와이프분 얘기 나누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를 때부터 막 엄청 소름 돋았다고 막 계속 막 옆에서 막 구스범 구스범 하면서 막와어 디지스 막 구스범 막 이러면서 막 닭살 돋았다고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기쁜 거예요. 구원받은 자체가 기쁘고, 교회 온거 자체가 기쁘고, 여기서 찬양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여기서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넘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과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정과 가문, 그것을 넘어서 지역과 한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을 반드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말 축복의 주역이 되시고, 정말 날마다 이 행복한 정말 전도자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저희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또 아브라함으로, 가문의 영적 아브라함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제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정말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정말 이미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저주의 세력은 완전히 끝났고 멸하였으며, 정말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오늘 이제 들은 말씀과 혹시 이렇게 기도 제목 있으면은 잠깐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옆에 있는 윤실 사모님부터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윤미자매님 반갑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들으면서 되게 제가 더 감격 많이 했었는데, 문자 이런 거 보낸 거 보면서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고 저보다 더 잘하셔서. 아무튼 오늘 9시 기도회 때 이제 현준 전도사님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았던 그 외국인 부부가 왔었는데, 이제 막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 부를 때부터 너무 이제 감격하는 그 마음이 되게 느껴졌는데,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그 와이프가 아만다인데, 아만다라는 와이프가 자기가 사실 교회를 8년 전부터 안 가기 시작했다고. 근데 이제 항상 마음속에 이제 믿음이 있고, 그 전에 교회 가기 시작한 것도 본인이 그냥 그런 믿음이 있어서, 뭔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전도해서 이렇게 전도를 받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뭐 축복해 주시고, 이제 그때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안 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마음 안에 이 필링은 있는데, 여태까지 이제 신앙생활 못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남편한테 계속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서로 이제 또 아무래도 복음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제 필링은 있는데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었던데, 그런 와중에 이제 오빠가 만났고, 현준 전도사님 만났고, 이제 오빠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하나님의 시간표다, 벌써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아, 진짜 그냥 내가 오늘 말씀이 후대 문제였는데, 그냥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은 내가 가문을 위해 기도한 케이스는 아니고, 엄마가 먼저 이제 복음을 받고, 근데 오늘 나온 말씀에 정말로 저는 제가 증인이 된 것 같아요. 후대로서 엄마가 먼저 복음 받고, 정말 제사 지내고 집안에 문제 되게 많았었는데,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 엄마와 엄마 쪽의 친척들,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복음 안에서 이렇게 점점 더 이제 정말 그래서 친척, 엄마 쪽 친척들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막 그냥 웃음이 떠나질 않는데, 아빠 쪽 친척을 만나면, 저희 아빠도 교회 다니신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아빠 쪽 친척을 사실 만날 수도 없어요.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너무 많은 가정의 싸움이 있었고. 근데 그걸 보면서 엄마는 결국 우리에게, 나라는 후대에게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걸 진짜 되게 전달을 해주셔서, 나는 지금 내 후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게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를 되게 가정을 통해 이게 심겨졌기 때문에, 저는 그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우리 가정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고, 진짜 여기 또 소은현이도 그렇고 송현이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진짜 너무 이거는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신, 너무 정확한 시간표에 하신다는 게, 저는 그게 진짜 내가 후대로서의 증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나는 이제 우리 가문은 뭐 물론 아버님을 두고도 기도하지만, 우리 가문을 이제 넘어서 진짜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귀여운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서 또 이렇게 또 어떤 렘넌트, 어떤 그 아이, 또 다락방 문이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게 됐는데, 또 그 친구를 두고 정말 기도하면서 너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영혼 붙여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오늘 또그 외국인 부부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소은이 언니 마이크 켜. 오늘 저는 말씀 들으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진짜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오래 했는데 못 모르고 한 시간이 정말 길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미 교회 떠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고 지금도 항상 저와 저희 엄마나 아빠가 전화하시면은 그렇게 빠지지 마라, 적당히 해라 이런 말씀을 항상 이렇게 당부처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좀 제대로 알지 못했으면 저도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한 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닌데 내가 복음을 배웠고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 은혜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그 흐름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그냥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아까 전도사님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 집 문제가 있을까? 저도 그냥 모두가 행복할 순 없으니까 문제가 그냥 뭐 있겠지. 뭐 모든 사람 행복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렇게 좀 무감각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적인 흐름이라는 말을 듣는데 그때 제가 그 저희 집을 보는데 그게 약간 되게 희한하게 영안이 열렸다 하기엔 조금 너무 자만인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면은 그 영적으로 연약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격으로는 좀 내성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일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쉽게 다쳐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러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이런 거를 막 처음에는 굉장히 심한 병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막 드러내고 이런 거를 잘 안 했었잖아요. 많이 숨겼었고 지금에야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편하게 얘기도 하고 치료도 편하게 받고 정신과 가는 것도 이제야 조금 뭐한 번씩 가는 거지 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엄마는 그냥 조금 우울하신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계속 그 복음 떠난 상태에서 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울증이라는 걸로 오고 그게 이제 가족한테 영향이 가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엄마 형제들을 봤을 때 이제 엄마 그 자매들의 자녀, 저한테는 사촌 오빠도 이제 일은 이제 여행 가이드를 해서 굉장히 활발한 일을 사실 하는데 이게 그 흐름에 따라서 이게 연약하다 보니까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시달리고 돈 벌어야 돼서 일은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막 음식으로 많이 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도 건강하지 않게 살이 또 많이 찌고 막 이렇게 되고 지금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촌 오빠는 제가 전에도 아마 나눈 적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인간관계가 0이에요. 아무도 사실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래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공부도 너무 잘하고 너무 훌륭한 오빠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본인의 전공이나 이런 거랑 완전히 그냥 상관없이 그냥 이제 일을 하시면서 그때 외에는 거의 이제 나가지도 않으시죠, 밖에. 당연히 결혼도 이제 안 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 집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촌 언니는 자살 시도한 언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영적으로 보지 못했을 때는 제가 기도도 해주지 못했고 그런 영적 흐름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치. 우리 그 외가 가정에 믿는 가정이 없지. 믿는 가정 하나 있는데 교회 뭐 제대로 안 다니시니까 구원 받았을까? 그잘 모르겠어. 그뭐 나머지 카톨릭 뭐 집에 마리아상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그래. 내가 이 가문을 영적으로 볼수 있는 거가 어떡하지가 아니고 나를 보게 하신 거가 나보고 기도하라고 이제 그 현장 주셨구나 생각이 되면서 때로는 이제 내가 가문의 아브라함께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부담으로 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니의 우리 엄마 가정에 있는 그 흐르는 것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 나에게 그게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
보면은 저희 언니도 그런 약간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언니도 이제 신앙생활 완전히 회복하고 하면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고 되려 이제 문제가 생겨도 복음 붙잡고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아브라함이어서 가져야 되는 부담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요새는 가정 기도할 때 그냥 뭐 저희 엄마 아빠 기도 항상 이제 하지만 말고 이제 외가 쪽 특히 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 사촌 오빠들 사실 기도 잘 안 했었는데 이제는 그 영적인 걸 알고 나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그 흑암 저주 꺾어달라고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게 된 게 너무 그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모르면 평생 기도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감사하고 저희 그 진짜 저희 엄마가 만약에 믿게 되면 우리 가문 다 바뀔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가정 어머니 아버지 놓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미님 할까 송이 할까. 유미님은 이제 좀 마지막에 하면 좋으실 것 같아서 송이. 아, 저는 오늘 말씀 이거 들으면서 내가 최근 한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한국 갔을 때는 뭐 상태도 그냥 정신병자였고 이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오늘 말씀 듣고 이제 포럼하는 거 들으면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뭐 주된 이 토픽이 가정이니까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가정 그냥 나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있고 당연히 가족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다 뭐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는 것보다 그렇게 좀 우리만 가족이고 저 사람은 먼 그냥 상관없는 사람들 살짝 좀 이렇게 생각됐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원래 내가 몇 번 말했지만 우리 엄마 아빠 엄마네 가정은 다 서로 죽은 사람들처럼 연락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다 뭐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아빠네 가정은 몰랐는데 이번에 가니까 아빠네 가정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또 그 여섯 명인데 우리 아빠랑 그 작은 아빠 빼고 나머지 네 명은 어디 갔는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도 아까 현준이가 말한 거 한국의 가정들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거의 그게 놀모란 거지 그게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제사는 누구나 한국 사람이라면 제사는 너무나도 당연히 드리는 거고 이런 게 있으니까 별로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 안 그냥 피곤한 거지 제사가 뭐 이렇게 틀린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뭐 한국 가니까 그냥 듣기로는 두 번째 큰아빠가 원래 좀 지체장애인이었는데 정신병원에 가 있더라 그러더라고. 원래 지체장애가 있었는데 정신병이 와서 아예 그냥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더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별 생각 안 들었어요. 정신병원 나 뭐 원래 지체장애니까 상황이 또 어렵고 하니까 정신이 돌았나 보네 해서 좀 이런 수준에서 생각했는데 이 말씀 들으니까 아까 소원 언니가 말해서 좀 부담,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된다 그랬는데 솔직히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치 않고 원치 않다기보다는 내가 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좀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기 새로운 유미님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난 너무 이런 복음에 확신했는데 갑자기 확신이 안 드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나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면 살다가도 죽겠네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면은 차라리 어쨌든 겉으로 보기엔 우리 아빠 완전히 막 새벽 기도에 뭐에 막 교회 봉사에 진짜 아빠의 믿음도 있지만 뭐 그냥 표면적으로 봐서는 a lot better than me.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아빠를 쓰세요. 날 말고. 막 좀 이렇게 되는데 근데 또 신기한 건 정말 하나님이 이해하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늘도 막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알고 싶으니까 오늘도 한 1시간 정도 계속 뭐 말씀도 써보고 구원의 길도 하고 예배 정시예배도 드리고 막 블라블라 여러 가지 했어요. 이런 영적인 훈련을 나 혼자 이렇게 말씀을 그 우리 강단 말씀 로마서 8장 쓰는데 갑자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막 마음에 갑자기 막 거기 막 사랑하시는 이 막 하나님의 사랑 절대 끊을 수 없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 사랑한다 그러는데 왜 자꾸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좀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왜 분명히 사랑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왜 나는 왜 모르냐고 도대체. 알고 싶은데 왜 자꾸 알기도 했었는데 왜 자꾸 그 마음 또 없애버리냐고 나한테. 그러다가도 쏘리 갑자기 미안해요 새로운 사람. 근데 아니 그래도 어쨌든 막 그러다가 또 하는데 또 갑자기 기쁜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아 더럽고 치사하네 안 믿어 이러고 진짜 나갈 수도 있는데 아 그래도 알고 싶은 거야. 그래도 막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거 아니고 신기한 게 내 집에 일요일날 와가지고 그 입마늘 강단 말씀 들었는데 거기서 또 고난이 축복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아 막 그러니까 막 막 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누가 나한테 막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왔고 나한테 이 광야 속에 고난이 왜 있어야 하는지 또 막 내가 이렇게 답답해하고 알고 싶어 하지만 알지 못하는 거를 계속 막 디나이할 수 없게 얘기하니까 알았어요 믿는다고 믿고 싶다 믿는다고 계속 막 이렇게 되니까 또 어쨌든 이 안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또 되게 행복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리고 갑자기 오늘 나한테 통역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또 신기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또 갑자기. 아니 왜냐면 이거 아니 뭐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냥 하라 그랬는데 내가 현준이 내가 전화 통화하고 그냥 오프콜스 이러고 했어요. 그냥 내가 왜 이런 말 안 하고 옛날에 나처럼 또 근데 모순이잖아요 내 자체가. 그러니까 막 도대체 왜 막 이렇게 되는데 나 지금 무슨 말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긴 맞고 내가 그 한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하는 한 사람이라면 어쨌든 내가 지금 이렇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 뭐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죠? 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랬어요. 결론은 거의 없고 그냥 그랬어요. 기도해 주세요. 부족하기 때문에 딱 더 좋아요. 하나님이 누나를 통해서 가정 또 가문 복음화하기에 딱 좋은 조건을 최고로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예요. 내가 거의 클라이맥스에서 내가 마지막에 했었어야 됐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유미님 오늘 들어오셨는데 네, 말씀 나눠주 포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사노 유미라고 합니다. 일본에 살고 있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여기 또 지금 남편이랑 딸이랑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네, 김현준 전도사님 만나게 돼서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인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사실은 제 목요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구절을 되게 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항상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일본에서 좀 희한하게 영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렇게 대물림 되어 있는 것들을 저지를 끊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뭔가 다른 교회 사람들도 이렇게 막 영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을 찾으러 오는 그런 약간 특징 있는 교회에 저는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 좋았고 정말 그런 현장들을 저도 봐왔고 너무 이 마귀의 이런 저주라는 거 그리고 대물림이라는 거 제가 정말 빠지면 그
그거 잊으면 안 되는 걸로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정말 잘 이해가 간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제가 그런 부분을 계속 보게 되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마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도사님 통해서도 이렇게 그런 어둠보다는 먼저 하나님, 하나님 완전히 계신다면 어둠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했다는 거, 그거 하나님의 좀 더 눈을 돌게 되니까 뭔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 좀 더 심플해지고 뭔가 더 문제를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고 문제는 마귀다 그랬는데 하나님 떠난 거다. 그게 정말 요즘 와닿아서 네,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이렇게 나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없고 그 경배를 하는 즉시에는 반드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네, 너무나 유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플하다. 진짜 하나님 떠나면은 문제가 오고 저희도 그런 가정 속에 있었고 여기도 그런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구하시고 그래서 먼저 부르신 이유가 이제는 이 복음을 몰라서 이 가정의 이제 문제 특히나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더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제 있었지만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더 드러났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은 오히려 복음의 빛이 들어가기가 너무나 더 쉽다.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내가 조금 누리면서 아까 송인아 말한 것처럼 내가 진짜 그 하나님 알아가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속에서 계속 내가 이 복음 누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이제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이제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드러나게 하시는 그 복음 그래서 정말 우리 주위에 가문과 가정 그리고 소은 누나 말한 것처럼 또 그 기도 제목처럼 그대로 정말 그대로 현장에 또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또 정말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그게 저도 그렇게 늘 생각하지만 결국은 나의 시간표에 따라인 것 같아요. 네, 항상 그 한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서지는 만큼 내가 증인된 만큼 제자로 이렇게 조금씩 준비되어져 가는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또 나였어요. 모든 것은 나, 내가 먼저 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날마다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순서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